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십니다. 지금 조라마을까지 지난번에 진행해서 도착해 있고요. 이쪽 위로 올라가면은 라넬. 여기 뇌수산. 전기 뭐라고 해야 되지? 라이넬이 있는데, 거기를 갔다 갈까 고민 중입니다. 어차피 뭐, 여기로 올라가야 돼서. 아, 그러고 보니까 갑옷이 있어야 됐었나? 갑옷이 있어야 되면 가나마나긴 한데 일단 칼이랑 방패를 좀 얻으러 왔어요. 조라의 방패랑 쓰레기 방패 좀 버리죠. 냄비 뚜껑 너무 많아요. 또 이제 뭐 냉장고 필요 없긴 한데 두고 아니 일단 여행자의 검이 제 쓰레기 같네요. 화살이랑 좀 먹고 여기로 올라갈게요. 그나저나 뇌수산에 못갈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푸른 날개 왜가리 찍었고요. 뭐 잠깐 구경은 할수 있겠죠. 은밀버섯도 그동안 먹기만 했지 안 찍었었네요. 그쵸, 여기 뇌수산에 가려면 폭포로 올라야겠죠. 일단은 폭포 쪽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내려가죠. 아래쪽도 뭐 보물 같은 거 숨겨져 있었던 것 같은데. 두 대로 안 되네. 그러면은 일단 조라의 마을 찍었으니까 여기 고원의 마구간으로 가서. 왜 이렇게 멀어?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고원보다는 이쪽이 낫겠네요. 리버사이드 초원이었나? 아무튼 저 마호관으로 이동할게요.
다음 목적지는 지금 게이드 사막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어디인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올라가기 힘들었던 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쪽은 뭐 몬스터 몇 마리 없었던 것 같고. 자, 일단 주머니 지금 좀 늘릴 수 있으니까 지금 늘려보죠. 6개 있으니까 무기 8개네요. 안 되네요. 활 2개. 그래도 꽤 열심히 모았는데. 끝났네요. 좀더 모으려고 했는데. 방패, 쓰레기 같은 걸로 바꾸고. 게이드 사막으로 보니까 4대 신수 쪽에 제일 먼저 간게 화산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조라 마을에선 왜 코끼리 신수가 반응이 없었지? 이쪽 길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로 가려나? 뭐가 됐든 이쪽으로 넘어갈 건데 일단 가볼게요. 반짝였는데. 자이로가 됐다. 찍었던 건가요? 안 찍은 거니까 스탬프 박아놓고요. 어차피 지금 둘다안 가봤던 길이라. 하이라의 성으로만 안 가면 되거든요. 이제 하이라의 성 방향인 것 같은데. 하이라의 성 방향인 것 같은데 불길하네요. 앞쪽에 탑. 성 가까이 가면은
가디언이 있어서 그게 좀 불안한 거라. 일단 열심히 도망가기는 하겠지만, 역시 보행형이라서 쫓아오거든요, 지금. 두 마리야. 어구. 아이고, 큰일 났네요. 아이템 빨리 좀 받아야 되겠어요. 고급 무력 좀 먹고.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아이고, 오고고. 최대한 뛰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걸어오는 애가 저쪽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올라가지? 다행히도 아까 한 두 대쯤 맞았는데 안 맞은 걸로 판정을 받아서 요정은 한 마리밖에 소비하지 않았어요. 뒤에서 쏘는 건 괜찮아요. 어차피 고정형이라서 못 움직이니까. 대신 여기 올라갔다가 초점 맞으면 큰일인데. 어차피 저기 옆에 있는 녀석일 거라. 아! 이럴 수가. 옆으로 뛴 건데. 안 돼. 아이고, 망했네요. 다시. 요 왼쪽이 지금 위태하니까 걷는 가디언한테 걸렸나 봅니다. 원기버섯도 먹고. 요정 버프 좀 하나 더 받았습니다. 몇 마리 남았지? 한 마리 남았네요. 뭐 이 정도 높이면은. 이 정도 높이면은 안 되네. 저 옆에 있는 녀석인가 봐요. 애매하네요. 지금 높아서 못 맞출 것 같은 느낌인데. 또 쏘긴 한단 말이에요. 됐다. 여기까지는 안 닿나 봅니다. 요정 다 썼어요.
가디언 잡고 오면은 좀 편했을 것 같긴 한데, 잡는 것도 지금 무기가 별로 좋은 게 없어서. 이걸 하나 먹어야 되겠네. 자, 힘들게 탑에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어디 탑이냐? 탑 이름도 기억 안 나는 긴장감 속에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방어구를 안 입고 있어서 더 크리티컬합니다. 맵 활성화 했고요. 현재 위치는 평원의 탑. 스태프 삭제해주고, 걸어다니는 가디언. 기념 3주 사진 좀 찍어놓죠. 이미 있네. 교체 안 하는 게더 이쁘네요. 그 다음에 멧돼지 같은데. 바로 아래쪽인가? 요 녀석은 아니고. 아래쪽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여기쯤으로 갈 거라서 여기 스탬프 찍힌 대로 날아갈까 합니다. 이쪽 방향인 것 같은데. 찍었던 데인가요? 안 찍었던 데네요. 탑은 찍었겠죠? 유톱도 찍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 위쪽으로 가면은 가디언이 없어서 이 위쪽에서 하이라이 섬으로 진입을 좀할 거예요. 뭐 나중 일이니까. 마호칸인가? 아닌가? 일단 요로 가죠. 말을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꽤먼것 같아서. 온다. 보이니까 좀 요정을 향한 나의 마음을 몰라주네요.
호로그 열매 하나 더. 블루 보리블린. 왜 블루까지 올라갔지? 여기 뭔데 원혼이 있지? 이쪽 방향이면은 이거 찍었나? 찍은 거겠죠? 방향에 뭐가 있는 거지? 마우간도 안 보이는데? 일단 가보면 알겠죠 뭐. 경사라서 말이 안 내려가니까 다독여서 내려가 줍니다. 야카마타의 사당에 도착했고요. 포인트 찍고 스탬프 지워주고 가디언이 보이네요. 도망가야 되겠어요. 아직은 가디언을 때려잡을 무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가면 될 것 같네요. 무기빨이 좀 있어서 짐 가진 무기로 가디언 잡으려고 하면 미칩니다. 저기 안에가 투기장인가? 왼쪽은 아마 시작의 대지일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길이 끊기니까 이렇게인데, 일단 가볼게요. 저도 뭐 길을 다 외우고 게임하는 건 아니라서 일단 오른쪽. 뭐지? 왜 저기 사람이 있지? 마옥관이 보이네요. 이 위쪽에 있나봐요. 평원 변두리 마옥관 도착했고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행자의 창 찍었니? 쓸데 없죠. 횃불은 뭐 찍었을 테고
호박 있나요? 호박? 호박 안 주나요? 비가 와서 산을 올라서 가야 되겠네요. 그나저나 파이어 위모로 시작하던 몬스터 잡아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파이어로드 갖다주고 한 30루피 정도 루요 타우의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포인트 찍었고요. 별 표시 지우고 용암이구나. 원래 마곡간에는 좀 뭐 팁 같은 거 좀 있는데 거의 뭐 대화도 안 하고 있으니 초식남 육식남이다. 특급 고기 주면 맥루핀가 줍니다. 하나 있을 텐데 일단부터는 50루피인가? 좀 줄었던 것 같아요. 뭔지 모를 반짝이를 향해 왔더니 갑오초네요. 가죠. 구석구석 탐험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맵을 다 열고 뭐하죠? 일단 뭐 지금의 목표는 맵을 다 열겠다 그 정도라서 빨간색 불빛을 본 것 같은데 하트를 보고 그런 걸까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게이트 사막 쪽이 아닌데 게이트 사막 쪽이 아닌 것 같아서 유턴 좀 할게요. 저기 원기 버섯이 보이는데 일단은 스킵. 아래쪽으로 가면은 뭐 백마가 있으려나. 저기 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말을 밀어 넣었는데 제대로 주행을 안 하는 거 보면 길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또 어디로 가는 거니? 그냥 가죠 뭐. 길이 아니면 뭐 어떻겠습니까. 마오카는 못 만날 뿐. 산으로 가는 느낌인데 야광석
사당이 근처에 있나 본데. 못 가나요, 이제? 일단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서. 운이 좋네요. 이 위쪽에 사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무작정 길이 아닌 곳으로 넘어오긴 했는데, 큰일이네요. 이러면 마구간에 돌아가서 또 말을 불러야 되는데, 당근이 왜 이렇게 많아? 일단 몬스터도 안 보이고 신기하네요. 보라타니아의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참고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가 리토족 마을인데 지금 가려는 방향은 요 아래쪽이거든요. 일단 뭔가 한참 잘못 오긴 했네요. 망했어요. 말은 어딨지? 대충 내려가는 길에서 불러가지고 가야 될것 같네요. 보물상자다. 호박인가? 도토리네요. 호박일리가. 숲에 사는 자의 활이라는 활을 얻었고요. 자, 뭐 돌아가는 길이니까 알아서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데 광상이 있는데 사진이나 찍으면서 말을 기다려 보죠. 이름이 안 보이는 산까마귀. 고기 별로 안줄것 같죠?
지금 통나무 보고서 일로 왔는데, 요렇게 도토리 같은 거 뭔가 들어있을 경우, 깨주면, 코로브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화살 어디 갔어? 떨어졌네요. 못 내려오니? 내려올 수 있잖아. 일단 저 아래쪽으로 내려갈게요. 한참 잘못 온것 같은 느낌인데. 뭐별수 있나요? 지도도 없는데. 여긴 길로 잡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가 길인지 알 수가 없으니. 돌아가는 느낌? 일로 가야 되는 건가? 일단은 마곡간으로 돌아가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